안녕하십니까. 7월 14일에 출연했던 가수 장현욱입니다. 네. 저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무대에 도전했었습니다. 아버지는 죄악돌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장민입니다. 네. 아버지는 가요계에서는 꽤나 알려졌지만 대중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아버지는 밤무대에서부터 온갖 행사장까지 무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러나 무명 가수로 서름도 많이 받으셨습니다.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았고 행사장에 가도 유명 가수의 순서가 밀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 또 음악 방송에 나갔을 때 방송 마지막에 출연 가수들이 합창을 하는데 아버지는 처음에 섰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서 결국 가장자리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. 저는 아버지의 끼를 이어받아 가수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. 가수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던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갔더니 글쎄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거였습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허무하게도 세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. 저는 평생 무명 가수로 살면서 최고의 가수가 되고자 치열하게 노래를 불렀던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도전 꿈의 무대에 섰습니다. 아침마당 출연 후 어머니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펑펑 우셨답니다. 아이쿠.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그렇지. 같다고요. 사실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으나 가수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.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무대가 있는 곳이면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.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퇴짜뿐이었습니다. 노래가 하고 싶은데 설 무대가 없으니 절망스러웠습니다. 아버지의 서름을 알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꿈도 제 꿈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무대에서 노래를 했더니 아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다짐했습니다. 아버지를 위해 꼭 노래를 해야 한다고요. 오늘은 아버지의 못 다한 꿈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. 네, 아버지의 못다한 꿈,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장현욱 씨. 오늘은 장민의 아버지를 부릅니다. 저 하늘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높고 크신 아버지 은혜 착해라 성실해라 다독이시던 말씀 그 말씀이 그립습니다 눈 가해지신 삶의 그늘을 온몸으로 견뎌 사셨던 그 정성과 큰 은혜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
사셨던 그 정성과 큰 사랑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. 아버지, 울아버지, 불효자를 용서하세요. 아버지, 울아버지.